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기각이죠. 자, 범죄 사실을 떠나서 168석 제1야당 대표가 도주를 하겠습니까? 도주를 하면 어디로 도주를 합니까? 구속 재판을 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도주에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이지 범죄 사실이 확인돼서 구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주합니까? 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습니까?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400차례입니까? 400차례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이재명 대표의 먼지까지 검찰 캐비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증거를 또 인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상식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삼권분립이 살아있다면 저는 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법원에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무조건 기각하라. 예, 지금 장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요. 예, 비가 내려서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오늘 다음 순서 이어가실 두 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자주 뵙게 되죠? 거리에서 자주 뵙는 분들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에서 수박 보신 분 못 봤죠? 서초동에서 수박 보신 분 없죠? 예, 우리 거리에서 함께 싸우시는 시민들과 함께 싸우시는 분들 우리 소중한 정치인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함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 대변인과 오영경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혼자라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사 말씀 좀 들어봐야죠. 예, 직접 한번 소개를 다 아시겠지만 예,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까 우리 최현우 저는 평론가라고. 최현우 평론가님께서 오현정 아나운서와 같이 방송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나운서 아니고요. 광진갑에서 활동하고 있는 함께 우리 이재명의 저자 만화책 아시죠 여러분들? 네, 만화책의 저자 오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네, 일어나지 말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대 부대변인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여기 오니까 갑자기 막 일어나서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일어났는데요. 카메라 각도가 어떨지 몰라서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서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린 곳에 앉아있어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안 어리세요. 우기고 싶었어요. 어리다고. 저 80년대생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예,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나눠볼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 상황도 궁금하시죠? 우리 당원들 마음은 어떤지, 의원님들 마음은 어떤지, 우리 민주당 정말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다 제가 여의도에서 뵀어요. 연설도 해주셨고 했는데 가결 결과가 나오고는 이제 두 분을 제가 뵙지 못해서 좀 당일날 좀 마음이 어떠셨는지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당일날에 4시 정도에 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아침부터 계속 있었죠. 그리고 집회 현장이 세 곳으로 되어 있었는 세 곳 다 또 연설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도 제가 당의 현직 대변인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냐 많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부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가결이 되고 저한테 또 전화가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분명히 부결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가결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속상하면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겠어요. 근데 그날, 출근 전날에 저 지도부가 확인한 것은 전날까지도 구별로 전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아, 전날까지도? 전날 저녁까지도 아예 구별로 다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의원들 한 분 한 분 좀 의견을 들어본 거잖아요. 한 분 한 분 확인을 했고요. 오늘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권칠순 수석 대변인과 저희가 이제 대변인 회의를 하잖아요. 사무총장이 이하제 수석 대변인 다 같이 제가 권칠순 수석 대변인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은 그 자결을 던졌다고 해서 욕을 먹고 계시는 분이 그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하나하나 집계를 해줄까 합니다. 이분이 가결일까 비결일까 세모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매일 저녁마다 체크를 하셨다고 해요. 전날에는 무조건 비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기류가 이유를 모르고 살짝 이상했다. 아침에? 네, 그러니까 당일날 아침에 좀 기류가 이상했다라는 것은 전체 비결을 던진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좀 한 말입니다. 우리 오영규 의원님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의원이 가결표를 던진 것은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폭거는 반드시 봉합하거나 진압, 폭거는 진압을 하는 것이지 그냥 봉합하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강력하게 당에서 징계를 내리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 한동훈이 쪼개기 체포 동의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1차 투표 때 이미 부결표가 138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미 이재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의원의 표가 몇 표인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1차 2월 27일에 네, 1차 때 이재명을 체포 동의안을 던지면은 몇 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이 이미 파악을 했고 예. 그 파악한 걸로 검찰은 쪼개기 체포 동의안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게 만약에 2차 때 안 되면 계속 이제 방탄 프레임을 씌워서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됐다면 3차로 또 체포 동의안을 쪼개기에서 체포 동의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때 이번에 될 때까지 한다. 검찰은 이재명을 구속 될 때까지 구속시킬 수 있을 때까지 체포 동의안을 발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2차 때 136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1차나 똑같은 부결표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돼 있고 그렇죠. 표가 좀 줄었죠. 딱 두 표가 줄은 겁니다. 예. 하나는 윤관석 의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차나 138표가 똑같은 거예요. 부결표는 그래서 두 표 차이는 있지만 그 두 표가 윤관석 이재명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1차나 2차 똑같이 가결표를 던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도 별 생각이 안 바뀌었다 했던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때 가결을 던졌던 사람들과 2차에 가결을 던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닐 거다. 똑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가결표를 던진 사람은 폭거. 폭거고 폭거는 반드시 진압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 먼저 말씀해. 마이크가 잘 들리세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더 커요. 잘 크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6월에 138명, 이번에 136명입니다. 근데 이제 두 편을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서 미세하게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약간의 변동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숫자는 비슷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는 몇몇의 의원들만 제외하고는 저는 이 상태를 보면서 사람 그렇게 쓰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한동훈 윤석열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깔아놓은 판이면 분명히 압니다. 국회 회기 때 굳이 체포영장을 체포동의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회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난리판을 만들도록 한동훈 그렇게 판을 깔았는데 그 판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거기서 놀아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구속영장 청구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7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하나 제가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팩트체크 제가 본 데까지만 보면은 물적 증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130페이지에는 인적 증거가 인적 증거가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증거가 범죄 혐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물적 증거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없다. 물적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구성 영장에 본인들이 걸 글을 써놓은 겁니다. 아이고 저희들 써놨다고. 그렇죠. 물적 증거 없다. 증인들이 인적 증거인 증인들이 폐우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700페이지나 됩니까? 700페이지나 되면서 거기에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물적 증거는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의원들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136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뻔히 다 알면서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체포동의안 사유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23일간 단식한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협상을. 김종민 의원이 또 실토를 했죠. 네. 그래서 애초에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제1야당의 대표가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공천권을 놓고 딜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같은 당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정말 나의 자리를 위해서 직을 유지하려고 딜을 하려고 한 그 자체가 배신이고 배반이고 이런 정말 대한민국 거꾸로 가는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1야당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은 뒤로하고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인, 수장인 당 대표를 향해서 등교해서 총을 쏘고 칼로 찌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공천권을, 그러니까 의원들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의원들이 단순히 내 공천권을 살려주면은 이번에 나는 부결표를 던지겠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보다 더 나갔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갔어요. 그들이 요구했던, 그 분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을 무조건 내려놔라였습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네. 공천권을 내놔라? 아니요. 공천권을 그들은 내려놓으면? 그냥 그들은 근데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대표직을 아예 내려놔라라는 것입니다. 아예 내려놔라. 그러니까 더 작은 범위에서 당대표직이 있어. 그럼 내 공천권만 확보해주면은 내가 부결을 해줄게. 이 차원이 아니고 아예 이재명 당신이 당대표직을 내려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그러니까 이게 말은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협상도 아닌 것이 이재명 대표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던 거네요. 당대표직을 내려놓든지 체포영장이 가결되든지.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마지막에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결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손 주고 받고 밀고 땡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당대표를 그만두든지 구속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협박이고 배신이고 그냥 당대표를 네. 거기 저쪽 검찰이나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이게 이제 뭐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급해서 공천 못 받을까 봐.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민주당 국회의원 168명 중에
161명이 환호 신청을 했습니다. 전 이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이거 163명이요. 비교라면 될 수도 없던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들이, 이들 중에는, 우리가 한 20여 명 정도는, 20여 명 정도는 나중에 그냥 탄원을 제출한 거잖아요. 이들은 왜 그랬을까? 선거포고 했거든요. 밝히겠다. 누가 탄원서 제출은. 탄원서 안 쓰면 이제 탈선부가 된다. 탄원서 제출은 의원들의 자유나 분명히 밝히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탄원서 제출 수를 보면은 부결이 충분히 되고도 남은 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꼬집고 싶은 게, 우리 왜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이렇게 합니까? 국회의원은 모두 다 입법 기관입니다. 본인이 권한을 찾고 권력을 찾을 때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나는 개개인의 사람인 것처럼 숨어서 투표를 합니다. 저는 제가 국회에 입성하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치겠습니다. 입성해, 만약에 입성한다 하더라도 외칠 거예요.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표를 행사할 때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표를 행사해야 된다고, 모든 표는 공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법기관인 거고요. 본인이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국민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타당한 논리로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자신도 없다면 저는 국회의원 재선, 삼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까고 하죠. 그러니까 성인들이면 사실 자기 관리를 책임져야죠.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아니 제가 되게 고급지게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까고 하자. 아주 들어옵니다. 확실하게, 편하게 알아듣기 쉬우시게. 우리 오현정 의원님도 같은 의견. 아, 당연하죠. 국회의원은 저는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한 번씩 경험한 의원 출신으로서 당연히 의회에서 자기의 의회에서 1인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반드시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 투표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고 이제 그 탄핵안 서명하라고 하니까 161명이 서명했잖아요. 물론 7명은 안 했지만.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 차라리 안 한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탄원하는 건 너무 웃기잖아. 그것도 목요일날 있었는데 뭐 주말 쉬고 며칠 안 돼갖고 또 우리 다들, 아니 자기가 구속시키라고 그래놓고 구속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쓰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 기준이 공개 여부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비열하고 비겁하다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너무 비겁한 거예요. 저는 지금 판사님이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체포 사유가 세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위증교사를 집어넣었잖아요. 검찰이. 네. 근데 그 위증교사라는 것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이미 무죄로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결론이 이미 무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그 다음에 도주우려, 위증교사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무죄가 난 상황을 가지고 검찰이 거기다가 체포동의한 사유로 또 한 번 집어넣었다는 것은 검찰이 반드시 또 구속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 위증교사 혐의가 이유가 그 김진성, 지난번에 그 김진성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경기도 도지사 금쪽이 보냈다는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김진성 모친상에 이재명 지사가 금쪽이를 보냈다고, 아, 이 사람이 그렇게 또 위증교사를 할 수 있으니 판사님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한동훈이 겨우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 백현동하고 쌍방울은 증거라고는 나온 게 증언밖에 없잖아요.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집어넣고 지난 사건으로 무죄 받은 것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판사님이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사고 넘치는 증거는 다 어디에 있고, 철진한 재판에서 이미 무죄로 판결한 것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 체포 동의한 사유에 집어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치면 한동훈이 근족이 보낸 것을 모두 다 수사해가지고 다 압수수색해야 돼. 네, 다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지겹게 많이 들었을 텐데 검사 사칭 지금 여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또 나와요. 최정희 씨분 PD 취재 과정에서 누구 검사한테 어떻게 내용에 전화하라고 했다더라, 옆에서 직접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위증교사라고 우기는 건데요, 이거 언제적인지 아십니까? 무려 21년 전 일입니다. 무려 21년 전. 지금 2023년도잖아요. 이거 2002년도 월드컵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집어넣냐? 지금 보면 백현동, 대장동에서 대임이라고 했는데, 대임이면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이익이 아니고 사적인 이익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사적인 이익에 여기에는 증언도 없고, 여기 증언도 없어요. 물증은 당연히 없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뇌물도 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이거 관련해서도,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아, 김성태 씨의 주장만 있는 거죠? 김성태의 주장도 변질된 주장입니다. 처음과 다른 변질된 오로지 주장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물증이 없고, 주장도 변질된 증거만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는 뭐 위증교사라든지 증거인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전에 있었던 것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라고 너무 답답하게 법조 기자들도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사는 다릅니다. 기사는 약간 애매하게, 국민들이 읽었을 때 되게 애매하게 나오긴 하는데, 법조 기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 진짜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들으느냐, 내일 행여라도 걱정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걱정하는데 혹시라도 그러시면 안 되신다나도 전혀 지금까지 물증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확신하지 마세요. 네? 목요일날 절대 부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격이 있잖아. 아, 뭐 이게 날파리가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만 하지 마시라. 네. 그러니까 행여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났어도 지금까지 200페이지 아니면 700페이지가 넘어가도 물증이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팩트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시민들을 걱정 안 하셨대요. 이재명 죄가 있나요? 아니 국민들 다 알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사골곰탕 우리듯이 이제는 예 그러니까 뼈까지 우려내고 있다. 얼마 안 울었어. 21년 정도 우렸습니다. 21년? 네, 네. 21년 정도. 이러면 뭐 사리가 나올 정도 수준으로 우렸는데, 아니 사실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뭐 임팩트 있는 뭐 수사결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도 어느 정도 결론을, 시민의 법정에서는 결론이 나 있는 상태다. 근데 오히려 걱정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시민들은 뭐 더 탐사랄지 이런 매체들을 네. 보도를 통해서 이 재판이,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의원분 정작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되는 의원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우리 168명 중에서 대부분은 알고요. 이번에 가결을 넘겼던 의원들 중에서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저는 이분들 중에서는 진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정치적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 사익을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가 또 내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군에서도 우리 후보가 총 4명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서류 마감이 오후 6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도 없다가 SNS 보면은 출마의 번도 밝히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출마
서류를 제출한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에. 네, 네, 지금 소문에는, 지금 소문에는요, 비명계 추대를 받은 분이다라는 소문은 있습니다. 왜냐면 출마의 건이 전혀 없습니다.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였던 분이 갑자기 출마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그분은 누구신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일 원내대표 선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야전에서 이제 민주당을 이끌어 주셔야 될 분들인데 언론 보도로는 뭐 다 친명계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다 믿을 만한 분들인 거예요 그럼? 저는 다 친명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명계도 있고 비명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충 다른 말을 좀 해주시죠. 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SNS 보지 마십니다. 출마할 사람 없습니다. 그분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출마할 사람이 살짝 못 찾았는데요. 아 이거 되게 애매한데 여성분은 아닙니다. 예, 좋은 이게 사실은 뭐 우리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투표권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만 예.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투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당원분들이 강하게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문자도 보내시고 좀 그런 행동으로 좀 실천해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당원들이 박홍근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박홍근 의원이 또 법사위를 넘겨주면서 야당 생활이 대단히 힘든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이번에 물러나시고 박광호 원내대표 그냥 제대로 지휘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가결되는 사태 본인 책임지는 이런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일 결과에 따라서는 차기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책을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지금 지도부의 입장 뭐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설령 구속되더라도 대표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전혀 사퇴할 의사가 없다. 지금 뭐 송갑선 의원은 지명직이기 때문에 당의 권력 구조를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으세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예. 명확히 좀 알아주셔야 될 거에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1심 받고 구속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당원당 배정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법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당원들이 당대표의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요. 어떠한 모든 방법으로 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끌어내릴 수 없다. 다만 하나,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이건 애매한데요. 최고위원들이 지금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정통일 수석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통일 수석이 항상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귀에 꽂혔던 것이 의원들은 우리 당원들 당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원들은 의심이라고 합니다. 당신과 의심이 다쳐야 되는데 의심은 뭔가 항상 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주셨는데 우리 당원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원내대표 선거는 네. 정말 의심이 당신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사퇴를 하는 경우가 나오면은 이게 몇 분이 되면은 당대표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 그건 대답이 없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왜 괜히 그런 거 하세요? 네, 아니 사실 기준으로는, 법적 기준으로 아니 사실 지금 최고위 우리 정청래 수석을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굳건하게 기준을 잘 잡고 있고 반드시 그 주어진 임기 동안에 사퇴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없다 한 분도. 네, 저는 사실 이제 내일 이제 법원에서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불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검찰의 서명 부족이나 아니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불구속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 야당 대표가 고소나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저는 내일 반드시 기각될 거다. 기각될 거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현행 법입니까?
천영만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21년 전에 저질렀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년 전 일을 가지고 딱 다시 와서 무죄 받은 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위증교사 혐의를 집어넣는데 사법부 판사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사가 있다면 검찰의 서명 부족으로 인해서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런 판단이 제가 아니더라도 판사님들이 꼭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지금 그런 우려 기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기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최고위도 반드시 기준을 잡고 굳건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걱정이 되시더라도 확신을 갖고 우리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믿고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했을 때 우리나라 전 국토가 정말 일본에 유린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제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둘 다 정적의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검찰의 무도한 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 또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이기 승리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역에서 의정 활동하시니까 네. 당원들하고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뭐 며칠 사이에 좀 만나보셨나요? 아 제가 요즘에 제가 광진갑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아침 피켓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는 노인회, 보훈회관 가서 인사하고 아까 재래시장을 다녀왔거든요. 재래시장 사는 분들이 제가 민주당 명함을 드리면 아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도대체 요즘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하느냐 왜 당내에서 그렇게 분란을 시키느냐 함께 힘 모아서 저 국힘당 돼지 좀 쫓아내라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제가 다닐 때마다 저 욕먹어요. 저 민주당 당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가결표 던져놓고 지역주민들 만나러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결표 던져놓고 지역주민 만나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들 많죠.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는 광진갑입니다. 아 광진갑이시고? 네. 여성원이신가요? 네 그런데 그 광진에서 의원들 하시는 분이겠네요. 네. 근데 제가 가결표 던진 거는 확인을 못해가지고 아 예. 지역에 주민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가결표 던져놓고 부결표 던진 것처럼 하고 지역에 돌아다니는 뻔뻔한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분명하게 저는 소신이 있어요. 200% 확신합니다. 가결했습니다. 대선 유성을 이상민 의원입니다. 아 그 네, 제가 오늘 아침 가결 이후에 네, 다녀오셨나요? 당연하죠. 네. 네. 제가 오늘 바쁩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 7시부터 또 1시간 반 정도 출근하시는 길에서 또 피켓 시위를 합니다. 피켓 시위를 하면서 거기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기각 탄원서 이제 QR코드로 바로 되잖아요. 그걸 같이 들고 있습니다. 동해 일본의 피켓을 들고 그 QR코드 탄원서 QR코드를 같이 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마음 아팠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20대, 30대, 마치 40대, 50대까지만 분노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1시간 반 정도 거기에 출국길에 서 있을 때 다 연세 드신 분들 예. 제가 연세를 못 여쭤봤으나 60대를 훌쩍 넘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나는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좀 이상해 그러면서 QR코드를 사진기를 찍고 어떻게 하시는 방법 잘 모르시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하십니다. 제가 서 있는 그 앞에서 일일이 다 해주십니다. 네. 네. 지금 신청권은 대전만 본다 하더라도 지역구가 7개거든요. 7개에서, 지난 지선과 대선에서 6개를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QR코드 접속해서 여기다 신청, 파란 신청을 다 오늘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전부 다 아주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제 지역구 출마하시는데 이상민 의원이 4선인가요 5선인데? 5선입니다. 5선이면은 상당히 지역구가 이제 오랫동안 해왔을 것 같고. 제가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요. 지금도 네. 살고 있고. 그 지역을 오래 이렇게 밖에 나가오셨으면 내리 20년. 20년을 가신 거잖아요. 봤을 때. 4년도 다녀오셨는데도 그분은 또 관원이 있으셨는지 당을 민주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리 20년을 지금 몇 년이 내리 20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주민들도 이상민 의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직하면 네. 오직하면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이상민 의원님과 더블 스코어를 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정이 달라서라 저는 한 번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그 지역 주민들 그 지역에 이상민 의원님이 조직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 혼자만의 주장이다. 일부 한 10%는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정말 그 소수의 인원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지역 주민들, 지역 조직들 오랫동안 같이 공치하셨던 분들도 동의 안 하는 일을 왜 이렇게 혼자서 저렇게 앞장을 서서 하는 겁니까? 이상민 의원 이경희 도전해서? 이경희 위해서? 차별화를 위해? 그 너무 차별화해서 국힘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죠. 지역 분위기에서는 국힘에서 네.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국힘도 버린 사람이다? 국힘에서 지금 받아주는 분위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자민련을 창당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창당 민주당에 네, 대전 민주당의 창당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 그 세력에도 들어가 계시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나요? 왜 그러시는 건지? 20년 정도 하시면 이제 민심과 의심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네, 다시 왔어요. 왜 그러시는 건지? 20년을 하시니까 은퇴하고 싶으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지금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탈당을 많이 할 줄 알았다.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당시 그날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가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당신이 힘이 넘치시고 용기가 넘치시고 막 이랬는데 가결 얘기가 딱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불안스러워지면서 뭐 나 탈당할 거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걸 걱정을 했어요. 이 배신감 때문에 이벤트를 맞추셔서 들어오신 당원들이 많잖아요. 그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은 필요 없다 뭐 이러시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 탈당 많이 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지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 그 뭐 이상민 이상민 의원께서 뭐 유쾌한 탈당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유쾌한 결별 유쾌한 결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당에 입당 러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5,700여 명이 탈당한다고 발표, 탈당한다고 탈당계에 접수하셨는데, 입당계는 그의 5배 상응하는 숫자가 입당하겠다. 입당 러시가 2만 7천. 3만 7천. 2만, 3만 7천. 3만으로 가죠? 네. 네, 3만. 네. 제가 우리로 하겠습니다. 3만 7천 명이 입당하겠다. 그래서 유쾌한 결별이 아니라, 유쾌한 입당, 유쾌한 반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대전 유성을에 이상민 의원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전 유성을에 누구를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더 크게 네, 이경이랍니다. 그러니까 강진 단에 누구를 일, 이거 너무 그냥 누구를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이거 많이 더 광진갑이에요. 이 탈당 광진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기서 광진갑에 누굴 시켜야 되냐고 했더니 이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성을의 이경입니다. 유성을의 이경. 광진갑 오연서. 어떡해. 아주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천 분이 탈당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탈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으나 네. 지금 보니까 이상민 의원 지지자들이 탈당한 것 같아요. 그 분위기는 조홍천 의원 지지자, 이상민 의원 지지자들은 탈당을 하고 이경, 오현경 지지자들은 3만 명이 입당을 하고 오현정, 정이 뭐예요? 오현정, 오현정, 오현정이 저는 이 정이 아니 이 정입니다.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이정님 이정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초코파이 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배님 초코파이 정이세요? 네, 초코파이 정이에요. 정이 아니고. 네.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유권자분들이 많이 드릴 네. 겁니다. 네, 아 정말 요즘에 너무 제가 지역에 다니면 저한테 다들 하소연하세요. 정말 저 돼지 좀 쫓아내고 저 한동훈 검찰 국제정권 빨리 미국이랑 잘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법을 다루는 공직자는 진짜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정말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래로 이렇게 정치 검찰이 나라를 휘저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 검찰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고 탄핵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무리 검찰 현직 검찰인 시절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퇴직하면 전관 예우를 받아서 전관 변호사로 해서 정말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뭐 몇 년 안에 수백억 대 재산을 모을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가 특히 검사나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사법부 그다음에 검찰 이런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공무원들은 국민의 대변에서 하는 국회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국민의 대변인이 그리고 대리인 국회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탄핵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모든 국민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 탄압을 할 수 있는 거고 정치 탄압을 하는 저 검찰의 무도하고 이런 불의한 정치 검찰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탄핵을 그래도 조금 해서 다행이에요. 아니 좋은 말씀이셨는데 사실 브라질이 망했지 않습니까? 브라질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망했냐면 검사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브라질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룰라를 정치 공작으로 구속을 시켰고 그런데 룰라는 정말 피나는 법정 싸움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결국은 룰라가 대통령이 돼서 브라질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지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는지 국민들이 다 아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국민들이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의 진보적인 방향을 잡아주시고 역사를 다시 세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국민의 대다수, 이제 피로도가 이렇게 빨리 온 정권이 없습니다. 뭐 벌써부터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당장 탄핵하자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빨리 나온 경우도 없거든요. 뭐 저도 군사독재에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없는데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탄핵을 못하잖아.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180석이나 뽑아놨더니 이게 서로 내보내고 예 잘라내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국회와 당대표의 등에 상위 꼽는 의원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30에서 40명 사이 정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엉뚱한 짓한 거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를 배신할 사람들을 우선 뽑아준 거잖아요. 40명은 아니고요? 예. 30여 명 정도? 30명 정도? 네, 30명. 3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해주셔야죠. 특히 또 우리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가결파의 대표 임무라고 이제 붙으시잖아요. 그 승산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걱정이야. 저는 걱정이 그분하고 1대1로 붙으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앞에서 목소리 내지 않고 뒤에서 가결한 사람들 그런 의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전 유성 의원만 하더라도 저 말고도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느냐. 이렇게 알려진 저 사람은 가결을 던졌어. 분명히 던졌을 거야. 그런 의원들 말고도
실은 속내에서 가게를 던졌지만 많은 사람 날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게를 던진 사람과 친한 사람들이 호불호 나온 지역도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오현정 그 선배처럼 지역에 직접적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 후보분들이 누구와 친한지 다 알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모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걸 알려줘야 돼.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들 분명히 가격표를 던졌던 것을 전에 알고 있지만 그 지인들이 마치 본인은 이재명계야, 나는 집회 현장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후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이재명계예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근데 누군지 아니까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까요. 때가 아니야, 되면 다 알려줘야 우리가 알지. 때가 되면 깝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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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오현정 아나운서님도? 네, 아나운서 아니고요. 아, 예. 네, 한국 우리 이재명 만화책의 저자입니다. 제가 그게 더 익숙해서 네. 입에 붙었어. 한간에서는 역풍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지금 여기에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당원분들, 국민분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당을 탈당보다 5배 이상 지금 입당 러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탄원서에 지금 90만 명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의 단결을 저는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풍은 없습니다. 역풍을 말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경각심으로 더욱더 단결하는 민주당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핵폐수를 바다에 뿌렸고, 그다음에 핵폐수와의 전쟁, 그리고 이런 정치 검찰과의 전쟁, 그가 무동한 이 윤 정권과의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그리고 그 다음 지선, 대선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기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누가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인지, 진짜 감별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솔직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난다. 이 윤석열 정권 1년 5개월 만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흐르는 이 눈물이 반드시 그들의 눈에서는 피눈물로 흘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잠깐만요. 팩트. 첨언을 좀 드릴게요. 해당 회의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교를 던졌으니까 무조건 해당 행위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 권고직 당론으로 결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용 회의가 끝났는데 다른 행위를 한 거니까 이것이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만을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3명 정도 의원이 그래? 그럼 나는 이거 그렇다면 난 가기로 할 거야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거 곧 밝혀지지 않을까. 아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했고 결정했던 사항을 뒤집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냥 미워서 그냥 무작정 해당 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지금 함께 계셔주시잖아요. 네, 지켜가지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좀 재분이 있었거든요. 여기만 왠지 아늑하게 비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위에서 비가 좋대요. 그래서 조금 비를 재분했습니다. 네, 계속 너 방송 마치고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더 좋은 말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순서 진행하실 김정주 평론가가 오셔가지고 네.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끝나라고.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라고. 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네. 이번 순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마지막으로 힘찬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한 10분 정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5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예.